오른쪽 원기둥의 건널비가 얼마? 건널비가? 611이래. 엄청나게 큰 숫자가 나왔어. 이때 원기둥의 높이는 얼마냐라고 했지. 그러면 자, 주어진 정보라고는 건널비밖에 없으니까 이런 생각을 해야 돼. 주어진 조건이라고 너희가 문제 요구하는, 문제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지금 높이를 물어봤지. 이게 답이 되겠죠. 답을 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가 뭐예요? 힌트가 건널비라고 줬죠? 그 건널비라는 걸 지금 선우가 분석을 해줘야 돼. 612라고 하는, 612라고 하는 이 건널비는 어떻게 나온 거니? 민널비? 곱하기 2에다가 연널비까지 더한 게 바로 뭐가 돼? 건널비가 나온 거죠? 무슨 말인지 얘가? 이렇게 어떠한 조건이 나왔을 때 그 조건에 대한 분석부터 하셔야 돼요. 아무리 쉽더라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럼 보세요. 민널비 두 개에다가 그 다음에 옆널비를 더한 거니까 이해가죠? 원주는 3이라고 쳤으니까 민널비 두 개 한번 해볼까? 우선 하나부터 얼마씩 얘기해봐. 6 곱하기 6 곱하기 3이죠. 원주율은 3. 이게 민널비죠? 그럼 곱하기 얼마? 이렇게 되는 거지. 식서 식서야 돼. 6 곱하기 6 곱하기 3이 암산 안 돼. 선생님이 이렇게 썼을까? 아니야. 소명 식 쓰는 거야 당연히. 알겠죠? 그 다음 플러스 지금 얼마 해야 돼? 옆넓이 해야 되지? 옆넓이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옆넓이는 어떻게 나와야 돼요? 밑면에 둘레 곱하기. 그렇지. 밑면에 둘레 곱하기 높이죠? 밑면에 둘레가 얼마입니까? 6 곱하기 2 곱하기 원주율 3이죠? 네. 이게 뭐야? 밑면에 둘레죠? 그럼 여기다 얼마를 곱해주는 거야? 곱하기 높이. 곱하기 높이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래서 이러한 식이 나와야 돼, 선생님. 천천히. 여기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등호가 있는 식을 등식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네모 하나밖에 없죠. 그죠? 모르는 하나밖에 없지. 이거 답 나올까 안 나올까? 이거 무조건 답 나와요. 답 나온다는 생각 갖고 조금 하세요. 무슨 말인지 제가 조금 진한 색으로 갈게요. 자, 610이라는 거 천천히 계산합시다. 610이는 앞에 거 계산하니까 66에 36 곱하기 3이네? 손으로 계산 빠르니까 되겠다. 얼마? 108. 108이죠? 108 곱하기 2 하니까 얼마예요? 잘 모르겠으면 천천히 하면 돼? 216. 됐어요? 이게 바로 뭐예요, 지금? 민넓이 두 개짜리죠? 옆넓이는 어떻게 될까? 여기서 6 곱하기 2 곱하기 3이라고 했으니까. 12에다가 3 곱하는 거니까 36 곱하기 얼마? 네모 이렇게 되겠다. 그죠? 이게 바로 옆넓이가 되겠지. 이게 민넓이 곱하기 2고요. 이게 옆넓이를 쓴 거지. 무슨 말 하는지 이해가 안 가. 그러면은 612에다가 610이라는 숫자는 216에다가 어떤 숫자를 더했을 때 나오는 거죠? 등식의 성질을 모르니까 지금 굉장히 답답하겠지만 이런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민넓이를 더하기 전, 지금 여기서 민넓이를 빼주면, 민넓이 두 개짜리를 빼주면 그거 곧 뭐라는 얘기야? 옆넓이라는 얘기지. 그럼 여기서 216을 빼봐. 그럼 얼마가 나올까? 여기는 얼마가 나올까? 4하고 6이 나오죠? 하나 올라갔으니까 0하고 9 남겠네. 맞아요? 5 올라갔으니까 396 나오죠. 무슨 말 하는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396이라는 이 숫자가 바로 뭐예요? 옆, 널, 비를 얘기하는 거지. 여기까지 이해 갔어 안 갔어? 그럼 네모라는 숫자는 어떻게 구하면 돼요? 396을 뭘로 나눠주기만 하면 돼요? 36. 그렇지. 396이라는 걸 36으로 나눠줘 버리면 하나 들어가고 36 하나 들어가죠? 그 네모가 얼마라는 거죠? 11이라는 거죠. 그 네모가 뭐였어요, 우리가? 네모를 뭐라고 잡은 거야? 높이라고 잡은 거죠? 네. 그 높이가 얼마, 몇 센치라는 거죠? 11이라는 거지. 이렇게 차근차근. 하나씩, 하나씩. 알겠죠? 네. 제일 중요한 건 뭐야? 습관은 저학년 때부터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선생님 말 들어. 너 고학년 돼서 이 습관 안 잡혀있으면 나한테 진짜 혼나. 알겠어요? 조금 심하게 얘기하면 뒤지고 온다, 정말. 큰일 나요. 알겠죠? 완전 떼찌떼찌 할 거야? 식 쓰세요. 내가 니들한테 요구하는 건 답이, 올바른 답이 아니에요. 식입니다. 그 식을 쓰고요. 매번 그 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할 때는 식에 대한 분석하는 거야. 이 숫자가 뭔지, 숫자가 뭔지, 숫자가 뭔지, 이걸 왜 했는지, 이것이 뭘 의미하는지, 거기에 대한 분석이 정확하게 들어가야 돼. 수학은 긴가민가 한 게 없습니다. 확실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어? 숫자만 딱 보고도, 이거 뭐야? 밑면의 넓이. 그렇지. 밑면의 넓이에다가 곱하기 2 했으니까 밑면의 총넓이지. 이건 뭐야? 옆면의 이거는 뭐야? 아, 밑면의 둘레. 이건 뭐야? 높이. 그럼 이거 두 개 곱하면 왜 옆넓이가 나와? 밑면의
육면의 둘레는 자, 설명할 때 천천히 하는 거야? 네. 육면의 둘레는 직사각형의 괄호와 같고 높이는 직사각형의 세로와 같기 때문에 직사각형의 넓이 구하는 공식은 가로 곱하기 세로이기 때문에 저거 곱하기 저거 하면 육면의 넓이가 나와요. 천천히 천천히? 네. 어, 알겠어요? 어우 다 쌓고 샀어! 무슨 말인지 알겠어? 네.